갈비는 행함 없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표현을 두고 잘못 해석하면 큰 오해가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행함 없이라는 표현을 믿음으로와 연결시키느냐 아니면 의로워진다와 연결시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행함 없이라는 표현을 의로워진다와 연결시키면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신칭의의 정상적인 의미가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행함 없이를 믿음으로와 연결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위 없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의미가 되므로 결국 이신칭의 원래 의미를 왜곡시키고 근본적으로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가르침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칼빈이 잘 지적한 대로 구원의 수단이 되는 참된 믿음은 행위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칼빈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표현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 있음을 암시해주는 표현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로 앞구절에서 언급된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의 특징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그 삶을 통해 입증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케 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함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까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은 차츰 강도가 되어가는 핍박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들이 원래 속해 있었던 유대교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들이 이미 얻은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서 이 복음에 대한 헌신이 약해져 갈 때였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봉착해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했고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 인내의 동력이 되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대하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바라는 것들은 히브리서의 문맥을 볼 때 구원, 안식, 유업, 본향 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종말론적인 언약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라는 것들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전적으로 미래에 속한 것이었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이제 그 온전한 완성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이미 얻었으나 아직 온전히 최종적 상태에 다다른 것은 아닌 종말론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이 성도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종말론적 약속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실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실체라는 뜻과 함께 확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영어 성경 번역본은 확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다수의 주석가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실체와 확신의 두 가지 개념을 다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절 상반절은 믿음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약속들이 실체로 실상으로 주어지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한편으로는 1절 상반절의 이 바라는 것들과 같은 개념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인지력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것으로 감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이든 아니면 인간의 인지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든 믿음은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감각만으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발생한 중생이나 회심이나 칭이나 양자와 성화와 같은 영적 사실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성의 인식작용만으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 그 어떤 증거도 줄 수 없습니다.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최첨단 장비로도 실제하는 천국이나 천사와 같이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확신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믿음만이 성도에게 발생한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같은 그 구원의 은덕들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도 각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사건임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믿음만이 영으로 존재하시고 사시고 참된 하나님에 대하여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천국의 실제와 천사와 같은 영물들의 실존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믿음이 없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말은 이성인식과 경험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 불신 인생들의 유한함과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로서는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 이성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들만 신뢰할 뿐입니다. 오직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만이 보이지 않는 영계의 일들과 영적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직면한 박해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날 위기에 처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온전히 성취되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라는 이 가르침은 그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순교의 위협 가운데 있는 자신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는 큰 능력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예수님을 떠나 멸망에 이르려 하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믿음은 그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대상을 증명해주며 인간의 감각과 이성을 초월한 영적인 실체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이 가르침은 그들에게 충분히 큰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이 첫 번째 특징은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오늘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신앙의 분투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너무나 절실히 요구되는 진리입니다. 현 시대의 성도들 사이에서 신앙, 즉 믿음이 좋다고 추앙받는 사람은 아주 극적이며 구체적인 간증거리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다른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만한 신앙 체험이 없으면 내 믿음은 겨자씨만도 못하다라고 자조하시면서 많은 체험을 경험한 성도님들을 몰래 부러워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물론 믿음의 역사는 다 망했던 기업이 소생하여 이전보다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혹은 불치병이 치유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죽은 자가 소생하는 것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종류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혹은 이런 믿음의 특징이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 나타날 때 그것을 믿음 없음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역사는 나의 현실의 문제가 전혀 변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완성 지켜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도록 그 현실을 초월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내 인생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현실의 궁핍함과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심을 확신하며 그 삶에서 자족하게 만드는 초월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벌려놓은 사업마다 실패하여 뜻대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해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며 그 실패 속에서도 유익이 있음에 감사하게 만드는 현실을 초월하는 초월적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증거를 대보라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하는 불신 친구의 말을 들으면 은연 중에 내가 진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라며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린 믿음을 가진 성도라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면 너는 겨우 유한한 인생이 가진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느냐? 조금 더 발버둥 치는 것이 아직 우주도 다 파악하지 못하는 과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느냐?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그분의 살아계심은 너무나도 확실해서 나는 그분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초월적인 역사를 믿음이 일으킵니다. 나의 간절하고도 오랜 기도 제목에 묵묵부답이실 때 우리는 주님 언제까지이십니까? 라고 절규하다가 그 절규마저 절망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중한 질병에도 아무런 차도를 일으키지 않으실 때 혹은 내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잔혹한 범죄자에 의해 비참하게 죽게 되었을 때 아니면 갑작스런 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그 견디기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데 그 믿음이 이 현세가 전부가 아님을 증거하며 우리를 위해 예비된 내세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초월적인 믿음이 발생시키는 더 중요한 역사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임을 확신케 하며 고린도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더 중한 것을 확신하며 사모하며 순례의 길을 가도록 초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처럼 확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그러했고 햇볕이 쨍쨍하여 홍수 심판은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산 위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그러했고 갈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믿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실체로 확신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했던 그 선진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 속에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초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초월의 믿음이 발생시킨 인내함으로 오늘의 온갖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심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입증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인정을 받았던 신앙의 선진들의 반열에 다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계시에 근거한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절들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그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인 선진들을 나열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함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선진들을 다루는 단락인데, 특별히 이 단락에서는 믿음의 조상인 그도 그럴 것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은 독자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더 귀히 여기는 행위로서 초월적인 믿음의 역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친 순종 행위를 따로 떼어내 생각해 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가진 그 초월성 외에 또 다른 특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19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고 그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소급해 올라가면 18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들을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령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의 본문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을 얻을 수 있는 키워드는 믿음, 말씀, 생각 이 세 단어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칠 수 있었던 순종을 발휘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있을 때 그가 뭔가 모를 신비한 힘에 이끌려서 바로 초월의 영역으로 넘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막연한 상태로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너무 반인륜적인 일이야라며 세상의 이치와 도리에 맞지 않다고선 불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반복해서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을 생각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앞서서 몇 번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생각하기를 그렇게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하시는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을 종합하여 그가 다다른 생각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미 경험해봤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약속을 번복하는 것인가?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번 하신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시면서 동시에 이 아들을 통해 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인가? 죽였다가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인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한가? 잠깐만, 나와 내 아내 사라가 도무지 생명을 잉태할 수 없을 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 전능하신 여호와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바쳐서 죽이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도로 주시겠구나. 그래, 내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쳐야 되겠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에 근거한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철야 기도를 하다가 뭔지 모를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이 솟구쳐서 독자를 바치는 초월의 영역으로 바로 뛰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반드시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과 관련하여 프란시스 셰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요구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미 많은 계시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친히 만난 적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해 오셨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완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성의 맥락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이미 얻은 것으로 확신하게끔 만들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초월적인 특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 초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믿음입니다. 앞서 유추해 본 아브라함의 생각의 흐름을 다시 기억해 보시면 그 생각의 어느 한 부분에도 비합리적인 것이나 비논리적인 것이나 비이성적인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신 분께서 약속을 하신다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그 이미 받은 명제적 계시 안에서 죽은 이삭을 그분께서는 부활시키셔서 나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아브라함의 생각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지극히 합리적인 사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사고 체계가 자신들의 이치와 도리에 맞지 않겠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를 알고 믿는 자들이 가진 합리성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고하는 불신자들의 것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생받은 이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이 성경 계시를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의 합리성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의 합리성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 중에 하나를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받은 열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이 불신자들의 조소처럼 단순히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열 중에 열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가진 열 중에 하나를, 아니 열의 열을 다 드리는 것조차 지극히 합리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날이 다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날인데 그 중에 한 날을 오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중생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번거롭고 괴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날을 주관하시며 그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일에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동행위를 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적 힘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명령했는데 성도의 전부를 다 바쳐서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를 섬기라는 이 원색적인 권면이 이 시대의 진보적인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의 권리와 사생활을 존중하고 위로해줘야 하는 현시대에 맞지 않는 몰상식한 권면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은 동시에 발생하는 구원의 사거리임을 안다면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무익한 종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지극히 합리적인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것입니까?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초월성만 취하고
합리성은 배제하는 그런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 행위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알고 행하는 바에 대해 합당한 성경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그런 맹목적인 신앙은 세상이 제시하는 비합리성에 의해 사상 누각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주일을 왜 온전히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를 모르고, 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 행위를 했던 많은 성도처럼 보였던 자들이 세상의 비합리성을 가지고 공격해 올 때, 아, 내가 지금까지 속아서 이렇게 힘들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며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리거나, 세상의 합리성과 성경의 합리성이 섞인 어중간한 교회들로 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비합리성의 공격을 받아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합리적인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성경대로 생각하십시오. 성경대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계시를 붙잡고 아주 진지하고 치열하게 생각하시되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면 그때는 가장 단순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합리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향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원신을 재확인하시는 발산 방화 공항 마곡교구 성도 여러분, 혹시 줄리의 법칙을 아십니까? 이 줄리의 법칙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일종의 경험 법칙을 말합니다. 뭐 머피의 법칙, 셀레의 법칙, 이런 종류의 하나입니다. 이 줄리의 법칙을 검색해보면 2011년도에 중국에서 있었던 한 실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엄마가 자신의 아이가 간을 기증받아야 되는데 간 일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 일치자는 없었지만 그 엄마의 간과 일치하는, 그래서 간을 혹시 기증할 수 있겠느냐고 그 아이 엄마가 다시 역제안을 받게 됩니다. 평소 자신의 아이를 너무 살리고 싶었던 이 아이 엄마는 다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간을 이식해줬고, 근데 자신이 간을 이식해준 그 아이의 엄마가 자기 아이의 간과 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도 살리고 남의 아이도 살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줄리의 법칙이 한 예로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도 우리 한일 월드컵 때도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대로 우리나라 축구팀은 최초로 월드컵 16강에 올라왔고 월드컵 4강이라는 기염을 토했는데, 이 역시 줄리의 법칙입니다. 이 줄리의 법칙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체험하는 기적과 초월의 경험은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간절한 소원을 통해 자신의 아이가 기적처럼 살아나는 초월이 일어나기도 하고, 절간에 있는 불상의 코를 만졌더니 실제로 사내 아이를 임신한 열심 있는 불자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꽤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간 불상의 코가 다 닳아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힌두교나 이슬람 교인들 중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가족의 중병이 났고 실패했던 사업이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타 종교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현실을 초월하는 그 신비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초월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 약속을 위해 고난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바로 그런 기독교인들만의 초월적인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초월적인 믿음의 역사는 오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 어떤 실체도 없어 보이고
그 약속이 전혀 성취되지 않을 헌처럼 여겨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좁은 문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의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바로 초월의 영역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의 이르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바라는 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확신하며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아주 확신함에도 불구한데 그 근거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의 역사의 근거가 바로 성경이기에 그들은 중생받은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대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저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든지 지성이면 하늘을 감동하는 감천이라는 식의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 종교에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께서 날 위해 이미 하신 일들은 무엇인지, 또 지금 그분은 날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이 어떻게 약속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계시를 근거로 내가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성경은 나의 그 선택에 대해 무엇이라 평가하는지,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이 문제와 현실에 대해 성경은 어떤 위로와 책망과 교훈과 권면을 주고 있는지를 성경을 보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합리적인 믿음이 신자로 하여금 이런 계시에 근거한 생각을 하게 만들게 하고 그 생각이 순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에게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지닌 초월적이고 합리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 어떤 실체보다도 더 선명한 실체로 다가오므로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소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